네,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또 5월 새로운 한 주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도 활기찬 또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데일리 뉴스들을 중심으로 국내외 돌아가는 상황들 살펴보는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가지 기사 뉴스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현대자동차 얘기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매출은 밀렸지만 폭스바겐에 비해서 영업이익은 앞섰다. 이 기사 나와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제친 현대차의 제목인데요. 지금 표를 좀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주의 완성차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나와 있는데 1위는 도요타 그룹입니다. 도요타가 1위를 차지했고 2위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 6.98조, 거의 7조 원에 달하는 그 영업이익을 내서 2위로 올라섰고요. 폭스바겐 그룹은 6.7조니까 폭스바겐 그룹을 제친 상태입니다. GM이 4위인데 조금 차이가 좀 있죠. 자, 현대차가 이렇게 영업이익 면에서 폭스바겐 그룹을 앞선 것은 역대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더 주목할 거는 영업이익률입니다. 현대차 이번에 영업이익률 10.4%, 10%를 넘어섰거든요. 벤츠라든가 BMW 같은 이런 개별 럭셔리 브랜드가 영업이익 10%를 넘는 거 사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으니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다양한 대중카를 만들어내는 현대차가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10%를 넘었다는 건 상당히 좀 이례적인, 쉽지 않은, 우리는 일반 제조업체들 영업이익률이 한 5% 되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네시스 같은 이런 고급차들이 잘 많이 팔렸고요. 또 딜러들한테 주는 인센티브를 절감하는 정책도 효과를 봤고 또 마지막으로 고환율 수혜주 뭐 그 덕을 톡톡히 봤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현대차한테 놓여져 있는 리스크가 좀 만만치 않은 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100% 부과했다는 소식도 좀 전해졌고 그 전에 중국산 커넥티드카에 대해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 자동차와 관련돼서 뭐 일부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미중 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시장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현대차 같은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2017년도에 트럼프 정부일 때 이런 상황들이 별때 발생을 했을 때 상당히 좀 당황도 하고 그런 게 시장을 위축시키고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담을 줬던 때를 이미 한번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사실상 뭐 거의 뭐 누가 대통령이 되는 간에 미중 갈등이 격화될 거에 대한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현대차가 이 상황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지도 역시 좀 관전 포인트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 가보겠습니다. 이제 업계 소식 중에 이제 금융주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올 1분기에 금융주도 상당히 좀 좋았죠. 이 정부의 밸류업 수혜주, 밸류업 기대감에 가장 뭐 수혜를 톡톡히 봤던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도 또 괜찮았습니다. 근데 오늘 정부에서 PF 대책이 발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변수가 될지에 대해서 이제 주목하자라는 게 이제 이데일리 기사의 핵심 내용인데요. 일단은 크게 지금 두 가지 정도 내용이 좀 좁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좀 부족한 우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을 더 지원하겠다. 또 하나는 좋지 않은 작업장, 그러니까 뭐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어떤 PF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정리하는, 솎아내는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정해지는데요. 정부가 이제 얼마의 자금을 지원할 거냐, 지원을 요청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2조 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량 PF 사업장은 살려야 되니까 돈을 더 지원해달라. 이게 정부의 금융당국의 얘기인데, 금융권에서 이제 이렇게 자금을 지원을 하게 되면 당연히 금융권에서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충당금을 쌓아야 됩니다. 충당금을 쌓게 되면 그 충당금 쌓는 만큼 이제 이익이 줄어드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1분기에 5대 금융지주사가 1조 7천억 원, 콩콩 ELS에 대한 충당 부채를 쌓느라고 1조 7천억 원의 자금이 들어갔는데 그만큼 당연히 이익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PF 사업장 관련된 부분에서 정부가, 그러니까 금융당국 요청하는 대로 그 정도 이상 또는 그 정도의 자금이 들어야 된다면 금융지주사들, 뭐 금융사들은 아무래도 그만큼 이익이 줄어드는 구조가 발생할 게 없고요. 또 하나는 올 들어서 이 금융사들이 20, 30% 정도 주가가 좀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좀 이제 저평가에 대한 이런 부분도 조금 희석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어떤 리스크들을 봤을 때 금융주들에 대한 투자 부분은 조금 부담스러워진 상황이다.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적어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 가볼까요? 엔터 얘기 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이브 분쟁 때문에 엔터 업계 상당히 좀 어수선합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연태업계의 1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됐는데 어수선한 상황만큼이나 실적도 좋지 않습니다. 영업 기준으로 봤을 때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적자로 돌아섰고요. 하이브가 마이너스 72%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줄었습니다. SM엔터도 25%, JYP도 한 20% 영업이 각각 줄었습니다. 다들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엔터업계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이유는 사실은 엔터업계의 고질적인 상저하고 이 실적 구조, 그러니까 상반기 별로 안 좋고 하반기에 좋아지는 이 구조 때문이라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하이브 주가는 지금 뭐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나빴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엔터주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이브도 사실은 대형 악재에 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JYP도 조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SM엔터테인먼트에도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상저하고 이런 구조를 우리 투자자들도 잘 읽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은 지금 저가 매수 상황이 정말 실질적으로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주요 엔터테인먼트사들의 근본적인 매출 구조라든가 어떤 수익성 이 부분에 변화가 있느냐 여부를 면밀하게 좀 주시하실 필요가 있다. 그게 큰 변화만 없다면 지금 말씀하신,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저가 매수 전략. 이 상반기에 떨어진 불 때 주가가 또 하락하고 이때 들어가서 하반기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가지고 있는 이런 전략 이번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 반도체 얘기 좀 이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주말 새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중소기업, 특히 이제 반도체 협력업체들 대표들, SK하이닉스 대표들 이렇게 좀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서 간담회를 갖고 이 자리에서 10조 원 플러스 알파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내놨습니다. 이 10조 원의 자금은 소부장이라든가 그다음에 팹리스 업체들 그다음에 조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후공정 쪽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이런 여러 가지 좀 지원이 좀 약했던 부분들에 좀 더 집중을 하겠다. 우리가 조금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에 집중을 하겠다. 뭐 R&D, 생산 설비 지원 이런 데 구축을 하겠다 얘기를 했고 이 자금 10조 원 플러스 알파의 자금은 산업은행의 정책금융과 그다음 민관 합동 펀드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역시 기대했던 게 정부의 직접 보조금 얘기인데 최 부총리 이번에도 보조금 얘기를 이제 꺼내지 않았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입장을 여전히 유지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반도체나 뭐 배터리 같은 첨단 기술 분야 이쪽의 글로벌 트렌드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미국으로 쏠리고 있다라는 것, 또 하나는 미국이나 중국, 유럽, 뭐 일본 이런 강대국들일수록 자국의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생산 시설을 확장하고 강화하는데 직접적으로 정부 지금 자금을 좀 집어넣고 있다, 투입하고 있다, 보조금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정부는 현재 이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건전재정과 다른 대화의 다른 산업과 형평성 문제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그들과 다르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건전재정의 형평성 문제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이렇게 몇 년 앞을 바라보는 이런 식의 어떤 정책 결정의 기준보다는 20년, 30년, 50년 뒤를 바라보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정책적 통찰성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